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올림포스 영독 2 유닛 테스트 22번 7번 들어갑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자, so 그래서 in this sense에서 우리가 이러한 감각 찾아야 돼요. 앞에 일단 감각 나옵니다. 자, work는 일이죠. of art. 그럼 예술의 work는 작품. 작품은 자, can be referred 조동사 BPP 언급 되어질 수가 있다 수동이에요. 자, refer to 끊고 자, as는 로서겠죠. 자, 그럼 텍스트 문맥으로서 그리고 systematic process는 시스템적인 과정으로서 of interpreting 자, 뭐의 해석의 과정으로서 자, that은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은 자, work, 일하는데 자, according to the rules according to는 따르면이죠. 따라서 자, 규칙에 따라서 자, 갈버닝이 앞에 나오는 룰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지배하는 oops 자, that kind of text, that은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러한 종류 자, 그러한 종류란 말은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되어지는 종류의 문맥이 자, can be referred 그래서 또 언급되어질 수가 있다. as가 따 로서죠. 읽기로서 자, 여기서는 접속사에서 잘못 잡았는데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that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that부터 쭉 묶어서 여기까지 묶어주고 실제 주어를 다시 프로세스로 잡고 동사를 can be로 묶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러한 감각에서 모르죠 우리. 자, 그러면 예술의 일이라는 것은 언급되어질 수가 있다 문맥으로서 그리고 시스템적인 과정으로서 자, 그 다음 이 과정은 들어가면 돼요. 과정은 자, can be referred 언급되어질 수가 있는데 읽기로서 그래서 대시 프로세스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로 볼게요. 자, 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규칙에 따르는 어떤 규칙이냐면은 문맥의 종류에 문맥의 종류를 지배하는 과정에 따른 아 이거 해석도 어렵네요 이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때 일단 앞에 감각 자, 뒤에는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맥을 따를 때 일어나는 예시라든가 결과가 뭐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찾아서 이 중간에 넣으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가 주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of reading works of art까지 자, 읽기를 예술 작품 으로써 읽기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단수죠. comes 오게 되는데 from a theoretic 하면 이게 기호학일 거야 아마. 확인해 봐야지. 맞죠. 자, 기호학 학설 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 컴마 위치 썼죠. 관계되면서 계속 중용법이니까 and is로 바꿨으면 돼요. 자, 이 기호학은 종종 자, 단수죠. 자, 사용하는데 자, terminology 터미널지는 용어 뭐 학술용어 할 때 용어를 자, based on 근거 되어져서 돼요. 자, based on language 자, 언어에 근거하여 자, to discuss는 to 부정사 또 부사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부사 목적으로 토론하기 위하여 process of interpretation을 자, interpretation은 해석 해석의 과정을 토론하기 위해서 근거된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 기호학이다 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 아이디어가 온다. 자, force, theomatics, theomatics, 기호학에 대하여 전화란 것은 has become, 되어버렸다죠. 현재 완료 결과 자, 현재가 빠졌네요. 현재 완료 결과 용법으로서 자, 모델이 되었어. 모델 폼이 되었어요. 모델의 형태가 되는데 의사소통에 자, in theomatics, theomatics 하면은 기호학에서 자, text, 문맥이란 것은 is a assembly지. assembly 모으다죠. 그러면은 집합 자 집합인데 of sign 자 하면 신호의 집합이에요. 자 문맥이란 것은 신호의 집합인데 그 다음 constructed는 또 과거분사로 썼어요. 자 이 신호들은 한번 넣어주면 돼요. 이 신호들은 구성되어지고 또 pp 2번 해석되어지는데 자 according to 따라서죠. 뭐에 따라서 자 rules 그래서는 규칙들 규칙들 그리고 convention of the particular medium 자 컨벤션은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저 파티큘은 특정한 미디움 여기서는 매개체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집합되는 것이고 문맥이. 자, 그리고 또 뭐에 따르냐면 the form, 형태. 자, 형태인데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이 문맥의 집합이다. 아이고 말이 어려워요 이게. 이거 아마 이게 영문학 뭐 이런 거에서 아마 끄집어낸 지문 같은데 좀 학생들이 보기 어렵죠. 자, 그러므로 저 노블은 소설. 자, 소설은 one kind of text, 하나의 종류의 문맥이고, 그 다음 form, 시. 시. 아, 안 먹네요. 시. 자, 시란 것은 another. 자, 그 다음 이게 수거인데, 자, 수거로 A is one thing. 그 다음 B is another. 이런 수거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게, 자, one thing하고 another이 해석상 하나고 다른 하나다 해석보다는 어떤 뜻이 가지면 이게 적어놓으면 별개라는 사실이에요. 다르다 뜻이에요. 그럼 뭐다? 소설 1번과 이 시라는 것은 다르게 읽힌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a number of는 많은. 자, 많은 of art historians 하면은 예술 역사학자들인데, 자, including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포함해서, 자,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어였죠. 자, have developed, 개발해 왔어. 자, this idea, 자, this idea라는 말은 요거예요 여기. 그럼 시를 읽는 시스템 방식과 혹은 소설을 읽는 시스템 방식이 달리다는 것을 double reading 읽기에, 자, as a very specific semiotic, 매우 구체적인 기호학 수단으로서. 기호학의 수단으로서. 자, for 뭐를 위한? interpreting을 위한, 해석을 위한. 자, visual image는 시각적 이미지에. 아, 시각적 이미지죠. 자, 이것도 해석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시와 소설에 쓰이는 언어가 시스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과되어지는 기호학 수단이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 방식도 틀리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시각적인가? 아마 더 시가 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답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넘버 오브 역사학자들이 나오면서 시스템적으로 쓰인 언어가 다른 예시를 들어갔고, 앞에 이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아이디어라는 건 시와 소설이 다르다는 아이디어를 아까 받아줬기 때문에 답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their point, their이 말한 거 아까 1, 2, 3번이죠. 1, 2, 3번이 역사학자들은 is not to give. 자, not to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아마 but to 여기 또 주의하시고, 자, 실제로 B 강조 구조죠 여기. 자, A가 아니라 B 뜻이에요. 자, 얘들은 not to give preference, 선호. 선호는 누구죠? 자, 선호를 주는 건 아니다. 이것을 더 선호하는 건 아니야. 뭐를? To the texture. 자, 그러면 글자, 문맥을. 자, over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than. 뭐냐면 시각에 대해서, 시각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자, to 또 해서 to 여기 줘야 되겠죠. 아이고 to 여기 또 not to but to 여기 주의하시고. 자, to engage 동사 원형으로 써요. 여기서 동사 원형 1번 썼듯이. 자, engage는 연류, 연류. 연휴. 자, 연류하려고 그러는데 자, 더 fully하게, 더 완벽하게 연류하려고 그런 것이다. with 뭐와 함께? 자, 시각적인 nature는 성질. 자, 성질인데 이미지에. 자, 그래서 주제도 좀 무겁습니다. 주제가 알파고가 정리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문 어렵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보셔야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각적 부호화를 통한 읽기 예술로서의 독서.